자기소개서에 이미 쓴 내용을 면접 때 또 이야기해도 되나요?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도 됩니다. 단 똑같은 내용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하시면 안 됩니다. 자기소개서는 그리고 면접은 말로 해야 하기 때문에 똑같이 말하는 것 자체가 실패를 떨어뜨리게 만듭니다. 면접관은 이미 짜여진 대본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솔직한 이야기를 원합니다. 자기소개서를 외워서 그냥 읽는 수준이라면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. 주제는 같지만 자기소개서에 미처 남기지 못한 에피소드나 교훈 등을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좋습니다. 여기서 자기소개를 하는 목적을 너무 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. 자기소개만으로 합격과 불합격이 정해지진 않습니다. 오히려 질의응답이 합격에 더 많은 영향을 주죠. 그렇다면 질문을 유도하는 자기소개는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드립니다. 이력서를 보셨겠지만 제 취미는 현상수배 전단지를 보는 것입니다. 부모님이 장사를 오래 하셔서 그런지 손님 얼굴을 기억하는 능력이 탁월하십니다. 저 또한 그런 능력을 기르고자 어릴 때부터 현상수배 전단지를 보면서 연습했던 것이 이제는 취미가 됐습니다. 또한 제 휴대폰에는 1,000명이 넘는 지인의 연락처가 있고 이 중 250명은 3개월에 한 번씩 안부를 묻는 방법으로 인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 이런 자기소개를 듣고 질문을 안 할 면접관이 있을까요? 현상수배범을 만나거나 잡은 적이 있나요? 주로 어디서 수배 전단지를 보십니까? 왜 250명인가요? 등의 질문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. 그럼 미리 준비된 답변을 하면 합격입니다.